화엄경 약찬계, 대방광불 화엄경 영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 화엄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집금강신 신중신, 촉행신중 도량신, 추성신중 주지신, 추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혜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방신중 아수라, 가로라왕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파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다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 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해, 광명당급 수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 비구 해갑 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재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재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덕운 해운 선주승, 미가해탈 여해당, 휴사 비목 구사선, 승렬바라 자행녀, 선견자재 주동자, 구족 우바 명지사, 법보 계장 여보안, 무염조강 대광왕, 부동 우바 변행회, 우바라 화장자인, 파시라 선무 상승, 사자빈신 밧수밀, 비슬지라 거사인, 관자 제존녀 정취, 대천안주 주지신, 파산바연 주야신, 보덕종광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벽우중생 묘덕신, 적정음해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계부수화 주야신, 대원전진 역구호, 묘덕원만 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광, 변우동자 중예각, 현승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승군, 최적정 파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녀, 미륵보살 문수 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 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잔압을, 어연화장 세계해 조화장엄대 법륜, 시방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 급여삼 21일 역부일,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 개찬품, 보살십주 법행품, 발심공덕명법품, 불승야마 천궁품, 야마천궁 개찬품, 도솔천궁 개찬품, 10회 향급 10지품, 10정 10통 10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수호 공덕품, 보현 행금 열애출, 이세 간품 입법계, 시위 10만 개 송공, 39품 원만교, 풍성 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각, 안주하여시 국토해, 심영비로 잔아불.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천처구해 재불보살 마하살. 화엄경 약찬계 우리말 해석. 크고 넓고 방정하온 부처님의 화엄경을 영수보살 계총으로 간략하게 찬탄하네. 아름다운 연꽃으로 가꾸어진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실한 법신불과 현재도 설법하는 노사나불 보신불과 사바세계 교주이신 석가모니 화신불과 과거 현재 미래세상 모든 열의 모든 성자 두손 모아 마음 모아 치성으로 귀의하니 근본적인 화엄교설 법의 바퀴 굴리심은 해인삼매 평화롭고 더 넓으신 힘이어라. 보현보살 모든 대중 하나하나 열가하면 금강전을 손에 드신 집금강신 신중신과 만족하고 실천하는 촉행신과 도량신과 성과 땅을 주관하는 추성신과 주지신과 산과 숲을 주관하는 추산신과 주림신과 물과 불을 주관하는 주수신과 주화신과 바람 허공 주관하는 추풍신과 주공신과 밤과 방향 주관하는 주야신과 주방신과 낮을 맡음 주주신과
싸움의 신 아수라와 용의 천자 가로라와 노래의 신 긴나라와 음악의 신 마후라와 흡혈귀인 야차왕과 이와 같은 모든 용왕 전기 먹는 구반다와 가모의 신 간달바왕 밤 밝히는 달의 천자 낮 밝히는 해의 천자 도리천왕 함께하고 욕계 육천 함께하니 야마천왕 도설천왕 화락천왕 타화천왕 사천왕전 곁가지라 초선천중 대범천과 이선천중 광엄천과 삼선천중 변정천과 사선천중 광과천과 세계 최고 대자재와 불가설로 함께 모인 모든 대중 둘러싸고 보현문수 큰 보살과 법회 공덕 보살이며 금강당과 금강장과 다시다못 금강해는 날카로운 지혜 보살 광명당과 수미당은 공부 마친 대승 보살 부처님의 상족으로 대덕성문 사리자와 해각 비구 비롯하여 많은 제자 함께하고 셀 수 없이 함께 모인 우바세와 우바이와 선제동자 남순할제 선지식이 쉰셋이라 처음으로 찾아뵌 분 문수사리 보살이요 둘째로는 덕은 비구 다른 이름 이산하며 셋째로는 선주비구 무집착의 성문이며 넷째로는 미가장자 이름 있는 명이이며 다섯째는 해탈장자 무소유를 가르치고 여섯째는 해당 비구 바른 길을 보여주고 일곱째는 우바이로 그리움은 휴사이며 여덟째는 신선으로 이름하여 비목구사 아홉째는 브라흐만 비목따라 승렬이요 열째로는 자행동료 다른 이름 방편무수 열한번째 선견비구 다른 이름 미다라니 둘째로는 선현동자 다른 이름 자제주요 셋째로는 석천주로 혹은 구족우바이며 넷째로는 명지거사 다른 이름 자제이며 다섯째는 장자로서 법보개여 감노이마 여섯째는 보안장자 다른 이름 법보주라 일곱째는 무염조광 다른 이름 보안묘향 여덟째는 대광왕자 다른 이름 만족이요 아홉째는 우바이로 그 유명한 부동이요 열째로는 변행외도 평등진리 가르치고 스물하나 우바라로 외도로서 존생수순 둘째로는 청년화행 바시라의 선장이며 셋째로는 자나조로 무상승인 자제거사 넷째로는 비구로롬 그 유명한 사자빈신 다섯째는 비수 파수 밀려 다른 이름 사자분신 여섯째는 안주장자 비실지라 거사이고 일곱째는 보살이라 그의 이름 관자제며 여덟째는 정취보살 관세음의 다른 이름이고 아홉째는 마하제바 대천신이 함께하고 열째로는 아주지신 도량 맡은 신이로세 서른하나 바산바연 밤을 맡은 신이시고 둘째로는 보덕정광 다른 이름 바사바타 셋째로는 희목관찰 심심묘덕 이구무명 넷째로는 보구묘덕 역시 밤의 신이시며 다섯째는 적정음의 묘덕구호중생신과 여섯째는 밤맡으신 일체중생수호하고 일곱째는 계보수화 성업들을 수호하고 여덟째는 대원정진 힘을 쏟아 수호하고 아홉째는 묘덕원만 광명으로 수호하고 열째로는 석가족의 고운 여인 구바일세 마흔하나 구이로서 마야 부인 불 보시고 둘째로는 순진무고 천주광의 천녀이고 셋째로는 무원살법 변호동자 함께하고 넷째로는 중예동자 대술예중 예술 전문가요 다섯째는 묘월장자 중생무명 걷어내고 열여덟째도 장자이니 무승군의 장수이고 아홉째는 브라흐만 그의 이름 적정이며 열째로는 덕생동자 다른 이름 12최성 51번째 미륵보살 당해 학생 예비부처 52번째 보현보살 먼지처럼 많은 대중 화엄해상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모여와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언제든지 모시면서 연꽃으로 가꾸어진 연화장의 세계바다 대법륜을 굴리면서 조화롭게 장엄하고 시방세계 허공세계 한량없는 모든 세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영원토록 설법하니 666의 18품과 4품 3품 다시 1품 11품과 1품하고 또 1품이 되었으라 철회 9회 39품 보리장의 첫회 모임 세주미옴 열의 현상 보현삼매 세계정치 화장세계 비로자나 여섯 품이 설해지고
열의 명호 사성 제품 광명각품 보살명 정행품과 현수품은 보강법당 둘째 모임 성수미품 수미정상 보살식주 야마천회 야마천궁 오르신품 야마천군 개참품과 시평품과 무진장품 재개품이 설해졌네. 다섯째로 화엄법회 도솔천궁 있었으니 도솔천궁 오르시품 도솔천궁 개참품과 10회 향품 모두 합해 세계품이 설해지고 여섯째로 욕계 정상 타화 자재 궁전에서 오직 한품 설해지니 10종 10통 10행품과 아승지품 열의 수량 포살주처 부사입법 열의 십신 상해품과 열의 수호 공덕품과 보현행품 열의 출현 이와 같은 품이로세 이세간품 입법계품 활회 구회 법회로서 보강법당 서다림서 차례차례 설해지니 이것이 곧 십만계송 화엄경의 내용이요 39품 원만하니 일승원교 교설이라 이와 같이 화엄바다 연화색에 안좌하면 이 이름이 다름 아닌 비로소나 부처로다 크고 넓고 방정하온 부처님의 화엄경을 용수보살 개송으로 간략하게 찬탄하네.